있잖아요. 아, 그래요? 어? 근데 여기 보니까 절대 상반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셨었다고. 난닝구라도 입고 좀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. 꼬니가 버티면 어떻게 해요? 안 벗을 겁니다. 아. 그럼 저도 본인을 벗길 겁니다. 오, 볼만하겠네요. 오, 사고 하세요. 안 할게요. 박보영 씨가 뭐가 이렇게 좋아요? 맞아요, 저도 이거 봤는데요. 휴대폰 배경화면이 박보영 씨였어요. 늑대소녀를 보고 그 연기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. 카메라 보고 박보영 씨한테 한마디. 박보영 씨 나중에 작품하게 되면 저 좀 어떻게 좀 써주십시오. 어떻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유쾌한 네 배우가 만들 멋진 무대 시작했습니다. 시청률 고공행진, 정글의 법칙, 다음 장소와 멤버가 확정이 됐죠.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정글 속 홍일점일 텐데요. 정글이 너무너무나도 가고 싶었다는 바로 이분입니다. 금요 예능 시청률 부동의 1위,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정글의 법칙, 그림같이 펼쳐진 자연,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글 생존기는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거기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색음신들의 향연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병만족의 생존기, 드디어 열 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. 정글 달인들과 여정에 오른 신입 부족, 데뷔 26년 차 베테랑, 그러나 나이는 막내 정태우,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자 김원준, 이규환, 그리고 겁 없는 새 여전사까지 등장했습니다. 스쿠버 발격증 땄고요. 애벌레 그나마 먹어보고 싶고. 혹시 알아요? 이걸로 물속에 담을지. 어떤 분을 시키면 정글 하면 역대 홍일점을 빼놓을 수 없죠. 제1대 정글만 박시은. 100% 정글 생존력으로 김병만도 놀라게 한 여전사 전혜빈. 족장장님 카리스마에 털털함까지 갖춘 맏언니 박솔미. 국민여동생에서 먹방 여신으로 거듭난 막내입니다. 박보영. 긍정의 힘을 보여준 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. 캐러비안의 인어가 된 아름다운 그녀 조여정까지 정말 대단했죠. 그러나 이번 정글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남자들도 사랑한 낑글다는 정글에 도전장을 내민 주인공은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~ 바로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 한은정. 제 7대 정글녀로 오랜만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.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? 아프리카를 가게 됐거든요. 새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완료. 사냥을 위해 북군까지 섭렵하겠다며 나선 한은정 씨, 대단합니다. 너무 다급한 마음에 예. 제가 이걸로 혹시 알아요? 이걸로 물소를 잡을지. 뭘 잡는다고요? 물소를요? 저 실력이 어느 정도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, 그러면. 자, 한은정 씨 활시 당깁니다. 자, 간다. 저기 뛰어간다. 지금 물소 간다. 자, 물소 사냥 결과는? 정말. 야, 저 숲속에 처박히네. 국공 사극에서 봤던 느낌 아니까. 당겨봤어요, 저도. 과연 실패했어요? 뭘 기대하셨어요? 내리꽂았어요. 자, 보기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오랜만에 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좀 쉬었어요.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힐링도 하면서. 어떻게 그중에서도 정글의 법칙을 이렇게 딱 에너지와 활력을 좀 받고 싶었어요. 네, 이런 실제 모습도 좀 친근감 있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무섭지만 과감히 가기로 했습니다. 이번에 가시게 되는 곳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요. 그렇습니다. 열 번째 도전지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. 가장 아프리카답고 치열한 동물의 왕국인 이곳에서의 생존기,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많은 여배우들 또 여자 출연자분들 계셨습니다. 매 해외 때마다 굉장히 좀 쇼크였어요. 전혜빈 씨도 조금 그 여전사 느낌, 박솔미 씨 그 털털함도 조금, 조여정 씨도 너무 귀엽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어요. 별명이 뭐예요? 뭐 털털한 깍쟁이. 또 괜찮지 않아요? 그 여우네요, 여우. 한 여우. 아, 그런가요? 사바나의 여우 한은정. 아프리카 적응. 문제 없겠습니다. 민낯 노출. 걱정이에요. 네. 민낯으로 이렇게 거울 보잖아요. 네. 부담스러우세요? 저는 안 부담스러워요. 아, 그래요? 저는 너무 예쁘죠. 여기 사람들이 스태프들까지 다 너무 거기서 볼 일을 보시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같은 걸로 가려놓은대요. 그래야겠죠. 예. 근데 그걸 모르고 거의 밟는다는 거예요. 아. 밟고 넘어지고. 동물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혹시 뭔지 아세요? 뭐 사자 뭐 이런 거겠죠. 그렇죠. 예.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가장 위험한 동물이 하마래요. 하마가요? 네. 탈을 한번 해보자. 야,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탈로 사냥을 한다. 그림 멋있지 않아요? 혹시 모니터 하시면서 가장 맛보고 싶었던 요리 있으세요?
애벌레. 애벌레. 그 약간 단백질 그 덩어리.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. 애벌레죠. 랍스타가 사실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. 내장 소스에 찍어 먹더라고요. 그거는 정말 예술이죠. 아, 근데 애벌레를.